있어? 오늘의 탐구 과제! 만화 속 구멍이 숭숭 뚫린 치즈는 실제로 있는 걸까? 봐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치즈는 이런 네모난 치즈, 이런 피자 치즈,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러게, 네 말 듣고 보니까 그렇네. 나도 구멍 뚫린 치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정말 이런 치즈가 세상에 있을까? 혹시 구멍 뚫린 치즈는 만화 속에만 있는 걸까요? 안 되겠어. 내가 알아봐야겠어. 얘 왜 따라와? 만화 속 생쥐가 좋아하는 구멍이 숭숭 뚫린 치즈. 우리가 평소에 먹던 치즈에는 이런 구멍이 없었는데 구멍 뚫린 치즈가 정말 있긴 한 걸까요? 구멍 뚫린 치즈를 찾아 대우대원 출동! 우와, 꾸려요 친구들! 여기 있는 게 다 치즈인 것 같아요! 우와, 정말 이게 다 치즈라고요? 치즈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친구 어떻게 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멍 뚫린 치즈가 정말 있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여기 있는 게 다 치즈예요? 네, 그럼요. 치즈예요. 우와, 저는요, 치즈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치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천여 가지가 넘는 치즈가 있고요. 사용하는 거는 500여 가지 정도의 치즈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직접 치즈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네. 이 다양한 치즈들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걸까요? 우와, 이 치즈 종류가 많은데요. 이 치즈는 뭔가요? 자,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는 생치즈라고 하고요. 이거는 경성치즈, 이건 연성치즈라고 해요. 생치즈, 경성치즈, 연성치즈요? 생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치즈를 말해요. 수분이 많고 숙성을 시키지 않는 생치즈, 모차렐라, 크림치즈 등이 바로 생치즈에 속한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경성치즈라고 한번 만져보세요. 이건 딱딱한데요? 네, 이건 수분의 함량이 적어서 딱딱해요. 그래서 경성치즈라고 불러요. 에담, 파르메산, 체다 같이 수분기가 없고 딱딱한 치즈는 경성치즈. 자, 요건 한번 만져보세요. 연성치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랑말랑한데요? 네, 이거는 수분의 함량이 높아서 말랑말랑해요. 연성치즈에는 까망베르, 브리 등이 있는데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게 특징이에요. 각양각색의 치즈들,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죠? 그런데 대우대원, 유심히 치즈를 살펴보는데? 선생님, 제가 이 치즈를 봤는데요. 만화에서만 보던 구멍 뚫린 치즈는 안 보이는데 그건 그냥 만화에서만 나오는 치즈인 거죠? 아, 구멍 뚫린 치즈를 찾고 있었어요? 네, 실제로 있죠. 네? 실제로 있다고요? 자, 한번 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그 치즈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와, 드디어 찾았다. 구멍 뚫린 치즈. 이게 만화에서 보던 치즈인데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우와, 이 치즈는 뭐예요? 자, 요건 에멘탈이라고 하는 치즈예요. 만화에 자주 등장하죠? 네. 구멍 뚫린 치즈의 정체는 바로 에멘탈 치즈. 스위스의 에멘탈 지방에서 만들어진 스위스의 대표 치즈라고 해요. 선생님, 우리가 이 만화나 치즈 이미지를 생각할 때 왜 이 에멘탈 치즈를 생각하는 건가요? 자, 이런 치즈를 보면 어떻게 보면 사과 같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피자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멍을 뚫린 치즈를 보여줌으로써 더욱더 치즈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로 에멘탈 치즈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치즈는 이렇게 단순한 네모 모양. 그에 비해 에멘탈 치즈는 구멍이 숭숭 뚫린 독특한 모양 때문에 치즈하면 쉽게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멘탈 치즈에는 왜 구멍이 있는 걸까요? 구멍 뚫린 치즈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치즈를 연구하는 곳으로 출발!
치즈의 성분을 분석 연구하는 이곳이라면 구멍 뚫린 치즈에 대해